오는 2020년부터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 부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민병희 교육감 공약 추진 과제들을 확정했는데요. 무상 교복을 비롯해 학교 폭력 대응 변호사 배치, 산간 지역 통학 지원, 원어민 교사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2조 원에 가까운 예산 확보입니다. 보도에 박성훈 기자입니다. 서민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줬던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도교육청은 내후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를 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교복비를 반반씩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홍천과 정선, 철원 등이 이미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군, 18개 시군과 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을 협의한 후에 내후년부터 해당 사업비로 매년 60억 원대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의 학교 폭력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변호사가 새롭게 채용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 업무 지원 변호사는 제주에 이어 강원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예민한 학교폭력 업무를 다뤄야 했던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역별로 배치되는 그 변호사님들이 자기네 권역의 학교에 그런 사건들이 뭉겨 들어왔을 때 초기적으로 이것이 폭력이다 아니다라는 정도만 판단해 주셔도 학교에서는 상당 부분 선생님들의 부담과 같은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이 밖에도 강원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대, 영어교육 강화, 국립유치원 확대, 특성화고 학과 개편, 학교 학생 지원센터 운영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역산 제철과일 급식과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여학생 화장실 생리대 비치도 추진됩니다. 모두 민선 3기 민병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들인데 세부 추진 과제까지 합하면 모두 72개 과제로 4년간 모두 1조 8,4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실천도를 평가하는 등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뉴스 박성은입니다.